이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11번가 부기농협과 함께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자는 의미로 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총 6부작으로 진행되며 모든 상품은 제가 직접 상품을 먹어보고 개발하여 11번가에서 라이브를 통해 역대 최저가로 판매됨을 알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하는 애주가TV 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전부터 우리 녹진이들이 김치 맛있는 곳 좀 찾아달라고 엄청나게 요청들을 하셨어요. 근데 때마침 얼마 전에 또 김치에 대해서 또 이슈도 있었고 또 마침 또 농협에서 우리나라 김치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만난 김치 샘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먹어보고 한 일주일 동안 김치만 먹었어요. 그중에 제 입맛에 딱인 제품을 찾아가지고 농협과 같이 콜라보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너무 맛있더라고. 좀 많이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좀 더 먹고 싶어갖고 좀 많이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더 먹고 싶어가지고. 혹시 김치 유목민들 계시면 이제 여기에 정착하셔도 될 만큼 제가 자신있게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광고하는 거니까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부기농협이라는 곳에서 나온 마이산 묵은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kg씩 포장이 돼 있고요. 묵힌 김치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일단 이 김치의 특징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김치는 단 한 개도 국내산 아닌 게 없다는 거.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국내산을 사용했습니다. 전부 다 국내산 재료 사용했습니다. 이 김치를 만든 곳은 전라북도 해발 340m 진안 고원에서 토구령 저온 숙성법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김장독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면서 유산균 생존율을 딱 올린 다음에 식감까지 딱 잡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양념 자체를 기계로 막 돌려서 하면은 막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에서 손맛 좋은 우리 어머님들이 직접 일일이 정성껏 딱 이렇게 바르셨기 때문에 상처도 배추의 상처도 없이 양념을 솥기까지 다 잘 발랐다는 점,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일단 그냥 물 말아서 입맛 없을 때 그냥 쭉쭉 찢어 먹어도 맛있고 그 수육 같은 거 삶아서 먹을 때 진짜 최적화돼 있어요. 그 홍어 삼합 드실 때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이시죠? 이거 제가 김치찌개 끓인 겁니다. 찜식으로 끓인 거고요. 이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부기농협의 이 마이산 김치는 2016,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상을 2018년, 2016년에 받았고 2019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김치입니다. 이 묵힌 김치만 맛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픽한 거는 묵힌 김치고요. 갓김치, 파김치, 꼬들빼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도 있고 겉절이도 있다는 거. 묵은지랑 같이 오늘 수육을 먹을 건데 이 수육도 이 소상공인 제품이에요. 자, 복선당에서 나온 엄마가 만든 요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산 앞다리살을 이용했고요. 350g 다 삶아진 거기 때문에 그냥 중탕해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이에요. 자, 일단은 가격이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 다 11번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김치는 한 팩에 1,900원, 전통수육은 12,900원인데 5월 12일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이 11번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 역대 최저가로 이 중소상품들을 제가 직접 픽해서 팔 건데 오늘 12일 이따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사은품도 드리고요. 마이산 김치는 1kg에 6,900원, 그리고 이 전통 수육은 한 팩에 8,9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혹시 시간 맞는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저랑 1시간 동안 놀면서 싸게 드릴게요. 설명은 끝났고 맛이 궁금하시죠? 과연 찬 PD가 수십 가지 중에 고른 김치는 어떤 맛이 날지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첨첨첨! 김치 한번 까볼게요. 자, 김치. 죽인다? 두 개. 김치 때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진짜 이 김치 찐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김치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 김치가 찐입니다, 여러분. 이 색깔 보세요. 색깔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묵은지가 진짜 이게 찐이에요. 인생 묵은지입니다. 식감이 물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그 곰삭은 꼬릭꼬릭한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젓가량이 너무 많이 나는 것들 거부감 있는 분들 있죠. 자, 일단 이 수육은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둔 거예요. 와, 이 수육도 앞다리 요거면 둘이 먹거든요. 솔직히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름까지 해가지고 수육도 맛있겠죠. 앞다리 수육입니다. 요거 사면 새우젓 하나 줘요. 이렇게 요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불 지펴야 되겠죠? 와,
자 일단 김치맛 알려드릴게요. 와 김치가 김치 색깔 보세요. 앞다리 수유 이거 탁 두 개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른 거 먹어볼게요. 김치 색깔 보세요. 하, 끝내주죠. 이 김치는 진짜 수육 먹을 때 진짜 왔답니다. 진짜 느끼함 싹 잡아주고요. 상쾌하고 김치가 너무 신선해요. 묵힌 향도 없고 너무 맛있어. 질리지가 않아요. 맛이 입맛 없을 때 여러분들 물에다가 그냥 밥 말아가지고 김치랑 이렇게만 먹어도 입맛이 확 살아요. 소리 들리시죠? 수육이랑 먹을 때가 진짜 맛있어. 홍어삼합을 먹으면 진짜 맛있는 김치예요. 이렇게 고기 두 점씩 싸가지고 이렇게 요 수육 같은 경우는 냄새 하나도 없고 보시면 앞다리살에 붙어있는 이제 적당한 지방 담백한 살들 좋아하시면 요 추천드릴게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아, 요거는 또 이제 앞다리거든요. 요것도 앞다리고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산 앞다리인데 이게 찌개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하, 죽인다. 자 이렇게 해서 미쳤다 이것도 쫙 찢어 이렇게 찢어요. 찢어 바로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고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미쳤다 진짜. 내가 끓였지만 진짜 맛있다. 이거 그냥 묵은지 넣고요 고기 덩어리 넣고 물 조금 넣고 간장 조금 미원 조금 넣고 끓인 거거든요. 따로 넣은 것도 없어요. 미쳤어 맛이. 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먹방 좀 할게요 여러분들. 와 광고 보고 진짜 맛있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고급스러운 묵은지라고 보시면 돼요. 와, 쫙 찢어서 김치찌개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감은 좀 죽어요. 오랫동안 끓이기 때문에 식감은 좀 죽지만 여기서 이제 신맛이 좀 빠지고 굉장히 배추의 시원함이 나오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찌개를 끓이시면 이게 딱 1kg거든요. 웬만한 김치찌개집 진짜 다 압살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김치찌개에서 김치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이 판로를 조금씩 열고 싶은 저의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참PD가 직접 소상공인 것을 개발을 해서 제가 픽한 이 농협김치. 아 농협김치 진짜 찐입니다. 특히 부기농협 마이산김치는 제가 원래 먹던 묵은지가 있었어요. 저도 정착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갈아탔습니다. 그만큼 뭔가 신선도가 좀 더 좋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다요. 억지로 삭힌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진짜 유산균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콤함하고 이 좋은 식감, 뭔가 이 상쾌한 묵은지라서 깔끔한 묵은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치찌개용 묵은지 필요하신 분들 진짜 강추고요. 수육 드실 때나 삼겹살 구워 드실 때, 고기 구워 드실 때 말해 뭐합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일절 판로만 열릴 뿐이지 뭐 비용 지출하거나 뭐 이런 거 없고요. 농협이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 시국이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녹진이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면 우리 나라가 다시 활기차질 수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만든 게 진짜 맛있다. 재료 좋고 김치 기술 들어가니까 진짜 김치 종주국답다 진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있어.
와,